그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카자흐스탄에 130개 민족이 있고 성씨는 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변하고 한국은 고착화된 거는 아마 경제 수단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목민은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씨도 이동하듯이 변하지만은 우린 농경민족화 됐기 때문에 고착돼서 성이 고정이 되고, 하지만 둘 다 불변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같으면 결혼 못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농경민족과 한민족,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 순대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 고유 음식이 생각하잖아요. 그거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가즈라 부릅니다. 말 창자에다가 그거 고기 집어넣고 해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 한민족이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경제 패턴이 바뀌면서 유목생활 때 먹었던 음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순대가 아닌가 싶어요. 단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민이니까 이제 말을 찾을 수가 없어. 유목민이 아니니까. 대신에 돼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돼지를 갖고 순대를 만든 거고. 막걸리. 거기는 아이란이 있습니다. 말 젖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이에요. 하얘. 근데 이제는 가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쌀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면 되잖아. 또 부침개가 있습니다. 이거 막 섞어갖고 이렇게 막 해서 이게 동그랗게 만들어 먹죠. 우리 부침개라 그러죠. 저기서 흐친이라 그럽니다. 흐친. 순경은 비읍 발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부친이에요. 부친. 부친과 흐친, 아 부침개 발음 비슷하죠. 어, 다 있어요. 그리고 연결돼 있어요. 김치도 먹어요. 네. 김치처럼 만듭니다. 백김치. 얘네도 있어요.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 그 문화가 농경화되면서도 여전히 그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음식이 자꾸 창조화되는 이유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풀렸어요. 옛날 때는 북의 팔촌, 목의 사촌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동성동본 결혼 못하게 했잖아요. 옛날 때는. 지금도 카자흐스탄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씨가 변하긴 하지만 부족 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오르타주스. 이 오르타주스에 나이만이라는 부족의 옐티의 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쪽 계통의 여자와 결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본관과 성이 같으면 결혼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본관, 성, 파가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그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는 주스, 루, 타이파라고 불러요. 저와 같으면 북의 칠촌까지 결혼 못합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 카자흐스탄에도 있어요. 남녀가 7세가 되면 따로 앉기 시작해요. 그게 유교 문화일까? 아니죠. 유목민족 문화예요. 예. 우리가 그 중국 문화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유목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동본 결혼 안 되는 거는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 유목민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때 할아버지들, 예전 때 살아계실 때 이제 어렸을 때 어디 무궁화호 타고 시골 내려가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통성명 합시다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이름 얘기하면 너도 김씨야? 나도 김씨인데. 너 본관이 어디야? 뭐 이거 물어본 다음에 네가 나보다 뭐 이종 사촌이네 이런 얘기 옛날 때 많이 했잖아요. 지금 카자흐인들이 아직도 그 짓을 합니다. 이름 물어봐갖고 너 이름 뭐야? 그러면 너 주스 어디에서? 저 나이만입니다. 나이만? 그럼 너 타이파 어디야? 물어봐요. 그럼 너 우리 외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저쪽이랑 같은 거네? 이렇게 이걸 지금도 따져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1970년대 있던 그 습관이 여기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여기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 풍습인데 했는데, 이거 중앙아시아도 있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이만 족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이만 부족은 웨크레시더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나뉘고, 또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파가 형성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캐레이가 나옵니다. 카라캐레이. 저는 이 카라케레이가 발해 유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케레이는 별도의 부족인데, 카라케레이가 나이만 부족의 한 파로 편입이 되기 시기가 발해 멸망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해 유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신기하게 그 타이가 있습니다. 그 타이. 오늘날은 그 타이가 중국인으로 자꾸 왜곡되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해. 그 타이는 거란족입니다. 기탄이에요. 원래 거란족인데
거란족과 케레이가 같은 계통이라고 분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나라랑 고려는 우리나라 오늘 아침은 6.25 전쟁과 같은 동족산전의 전쟁이지 북방민족과 한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왜? 걔네들 족보계열상에 둘은 같은 출신이에요. 그래서 크타이와 케레이를 같이 포함시켜 놓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기타이 그러면은 중국으로 인식을 해갖고 러시아인들도 중국인을 기타이지라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기탄이란 말 자체가 거란족을 뜻하는 말인데 오늘날은 이게 중국인으로 왜곡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이 왜곡된 단어를 가지고 고대사까지 소급해서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야. 야, 기타이는 중국인의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란은 중국 역사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한데 그냥 그럴 바에 차라리 한차이니스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한차이니스라고. 언어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양에 중국이 알려지게 돼 거란 때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중국 하면 무조건 기타이지 기타이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 바꿔야 돼.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쿨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모굴리스탄이 나오잖아요. 여기. 몽골을 투르크인들은 모쿨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모쿨이. 그래서 몽골이 사는 땅. 그래서 모굴리스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모쿠리. 몽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투르크인들은 모쿠리라고 불렀습니다. 특이하죠? 근데 이게 그 박찬봉 교수님이나 거기 있던 그 삼국사기 천문대 위치, 조사문 고구려 천문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울란우데. 부리아트 공화국 근처. 몽골 땅이에요. 따라서 고구려와 몽골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도 증명이 돼요. 범어잔명에서 분명히 몽골이라는 이름의 최초 사용은 고구려, 즉 모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몽골이 받아 썼습니다. 징기스칸도 얘기했어요. 그 명칭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명칭이었다. 근데 그 모쿠리라는 단어는 원래 고구려 상징하거든.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삼국사기의 고구려 천문 관측대 위치는 부리아트 자치공화국, 즉 몽골 계통인 부리아트족의 울랑의대 근처로 나와요. 몽골 땅이야. 오? 연결되네.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첫 강에서 했던 광교대제왕 비문에 있었던 이름들. 주몽은 몽골 남자 이름 철문이랑 관계가 있다. 태무진, 대무신왕. 을지문덕, 올지모돈. 그 다음에 바보 온달, 온달이라는 부리아트족의 남자 성씨다. 그쵸? 고구려가 과연 만주에만 있었던 나라일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과 지명, 기록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구려라는 나라의 위치는 주로 몽골 쪽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따라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몽골이란 이름은 고구려 명치에서 유래됐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15세기에도 이렇게 모골리스탄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러 지도에서 나타나요. 여러 지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파미르산 밑에 이게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앙아시아 민족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가 바로 색족이 있었던 적입니다. 여기. 저는 제가 한글로 다시 바꿔놨어요. 파미르의 색족. 그 12황국쯤에 객현한국이었습니다. 객현한국. 객현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앙아시아어를 하면은 객현이 뭔지가 보이죠. 객현은 키르키즈스탄입니다. 개쿤. 개쿤이 키르키즈스탄, 키르키즈족의 고대 명칭이에요. 객현 한국의 객현은 키르키즈스탄을 썼대. 그러니까 12황국 중에 하나가 키르키즈스탄이에요. 놀랍죠? 아, 물론 그때 키르키즈스탄은 바이카로스에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여기로 옮겨요. 하지만 옛날 땐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단고기의 그 명칭을 쓰려면요. 저거 어떻게 저 조작하냐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조작할 수 있어? 개천이 키리산이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이거 중앙아시아 가야지 알 수 있어. 이 명칭의 유래를. 예.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캉글리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제 친구 엄마가 캉글리족 출신인데 캉글리족도 저희처럼 생겼어요. 그 130개 민족인데 얼굴 보면 대충 민족이 구별되거든요. 근데 캉글리가
중국무에서 강족입니다. 이게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티베트의 강족, 장족 있죠? 걔네들. 원래 걔네들 언어가 지금의 티베트 어족이 아니라 우리 알타이 어족이었어. 아까 장당 문명 멸망당할 때 언어가 바뀌었다 그랬죠? 지배층 바뀌면서 언어가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우리 같은 언어 썼는데 이 사람들이 캉글리라고 카자흐에서 불리는 애들입니다. 근데 캉글리를 자기네들이 뭐라 부르느냐? 캥케레라 불러요. 캥케레. 근데 카자흐에서는 캥케레가 뭔지 모릅니다. 왜? 이게 몽골어거든. 캥케레는 캥, 크다. 케레이는 케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큰 까마귀. 이게 한국의 한결해입니다. 우리 한결해 뜻 모르죠? 우리가 한결해라는 말과 결해라는 말이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거 중앙아시아 발음을 하면 뭐예요? 한결해는 캔케레, 결해는 케레이예요. 두 개. 그래서 그게 까마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손족이라는 소리죠. 왜 까마귀냐? 태양으로부터 내려왔다 믿었으니까. 천송강림. 산의 계경 보면 뭐가 나와요? 그 황제 제준이 예를 시켜서 10개 중에 9개 태양을 떨어뜨리죠. 태양 속에 뭐가 있어요? 까마귀.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천송강림을 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까마귀 부족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 머리에 까마귀 털 장식을 해요. 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접신. 무당이니까. 제사장 계급이니까. 까마귀 털.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한결이라는 소리 뭐예요? 갈까마귀입니다. 갈까마귀. 제일 큰 까마귀. 예. 그게 부족 명칭으로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쪽 있고 이건 아까 했던 얘기니까 통과하고 네 이동했다는 거. 그래서 12황국의 이름들을 보면은 현재 투르크계 민족들의 이름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한당고기를 조작했던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왜? 이거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표기를 어떻게 찾았을까 하는 거예요. 난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뭐 비류국은 부여입니다. 비리니까. 그 다음에 뭐 양운국, 이게 유연이지. 서양에서 아바르라고 알려진 나라. 그 다음에 구목한국은 키막, 구차, 킵착, 우루, 오구루, 개현, 키르키스탄, 키르키즈죠. 메구려, 모쿠리, 고구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압아, 사르마트, 선비, 선비족, 수미리, 수메르. 근데 여기서 수메르는 아마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는 아니고 중앙아시아 수메르일 겁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경계선에 있는 산이 한탱그리산이에요. 거기가 옛날 때 탱그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스렸다는 신성한 산입니다. 근데 한탱그리라 불리기 이전에 뭐라 불렀느냐? 수메르산이라 불렸어요. 수메르라는 이름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일군국. 일군국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몽골어입니다. 예. 왜냐? 이 군은 칸의 다른 표기일 거예요. 여기 보면 한도 나오고 이러죠? 칸. 칸이라는 걸 쓸 때 군, 한, 칸 이런 식으로 표음 문자로 썼을 거예요. 그럼 앞에 일만 찾으면 돼요. 이게 몽골의 이흐입니다. 이흐. 뭐냐? 크다. 그래서 그 몽골 국립대학교 대학교 할 때 이흐소르골이라고 그래요. 이흐소르골. 대, 이흐. 그래서 여기 한 일자를 쓰는 건 이흐라는 발음의 음차무제예요. 이흐 한국이거든. 대한국. 그 말 뜻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구모, 뭐 구모액족, 쿠믹하고 관련이 있죠. 민족 명칭. 그래서 투르크계, 몽골계, 북방민족의 이름들이 12한국 이름으로 해석이 다 돼요.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대 12연방국가는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130개 민족이 만든 연방국가처럼 여러 민족이 연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이 이름에서도 나옵니다. 보니까 한국계도 있고 몽골계도 있고 투르크계도 나오네. 이런 식으로 여러 북방민족이 섞여 있었다는 게 이름에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은 당연히 몽골어하고 투르크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한자가 원래 어떤 발음이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북방민족의 민족 명칭과 비교를 하면은 존재했거든. 지금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조선이라는 명칭들을 쭉 찾으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파생되는 발음들이 나오더라. 그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보면 고조선 멸망했을 때 그 고두막한이라는 사람이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데 그 도와주러 왔던 데가 탕리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탕리국 출신의 고두막한이 와서 멸망한 고조선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탕리국은 고리국이라고도 쓰인대요. 한자 표기를. 이거 갖고도 또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는데 전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일단 고리는 고려랑 관련이 있네. 예. 그건 탕리는 뭘까요? 이게 탱글입니다. 탱글이. 지금 그 중앙아시아에서 탱글이라고 발음하지만 원래 고대는 탱글이가 아니었어요. 탕리였습니다. 탕리라는 발음이 탱글이로 변했어요. 여기 나올래나? 그래, 여기 있다. 원래 옛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죠? 이렇게 읽어야죠. 투르크 문자로 탱리. 그게 국가 명칭 탕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야? 한국식 한자로 다시 바꾸면 단군국 조선이라는 노래죠. 조선이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연방국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축이 무너졌으니까 중국한테 도와주러 온 거겠지. 예. 어디 뭐 한무제가 와서 조선을 멸망시켜서 조선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죠. 그쵸? 예. 조선은 연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단군이란 지명이 이렇게 티베트,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등등에 이렇게 많이 있다. 예.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색족학종 얘기했는데 여기에 색족이죠. 그 색족에는 여기 카자로 썼는데 이게 아쿠스엑 GS라는 게 있습니다. 아쿠스엑 어디냐 여기 있다. 아쿠스엑 GS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흰뼈 시스템이라는 소리입니다. 흰뼈 제도.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골풍 제도예요. 그래서 이 파밀에 살던 삭족들은 계급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 입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귀족은 적색, 무사 계급 얘기하는 거예요. 승려 계급은 흰색, 종교 계급. 그 다음에 유목민족은 청색, 농민은 황색.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파밀에 살았다는 색족도 보면은 적부인, 백부인, 남부인, 황부인. 똑같은 색깔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치도 같아. 색깔을 붙여서 사람을 얘기하는데 색깔이 하필은 네 개가 다 똑같아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검토해 봐야 되나. 여기서 이제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백부인이 백인이라는 걸 여기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외모가 나오잖아요.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크면 머리털은 회색이다. 예,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금발은 아니고 하얀 머리. 백발의 백인 뭐 외모를 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징기스칸이 다 죽여버렸어요. 예. 다 죽여버려서 아시아에서는 사라졌지만 동유럽에 가면 있습니다. 러시아 여자인데 백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영화에도 나와요. 그 아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홍콩 영화에 백발 마녀전. 백발인데 젊죠? 그런 종족이 존재했습니다. 아니 러시아 가면 진짜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예, 옛날 때 사진을 못 찍은 게 정말 아쉬워. 사진 찍었다 욕먹을까 봐 못 찍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걸어다녀요. 길거리에. 금발이 아닙니다. 백발이에요. 걔네들이 고대 종교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그거 말고도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봤던 왕자 게임. 왕자 게임 보면 거기 그 용의 어머니 해갖고 그 여자 주인공 나잖아요. 그 여자 어때요? 머리가 백발이잖아요. 네, 라니스터 가면은 금발인데 그 타갈리. 하필 타갈리도 탱글이랑 발음이 비슷해. 타갈리안 왕가 가문이 원래 정통 왕조였다는데 타갈리안 가문이 백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죠. 아마 그 왕자 게임 작가가 탱글이란 이름을 해서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름하고 그 원래 나중에 것도 내가 따로 방송하려고 하는데 왕자 게임의 스토리텔링이 고대 역사를 했다 막 짬뽕으로 만들어서 만든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흰머리 종족을 다갈리안 왕조라고 그럽니다. 하필이면. 그리고 이 편두가 존재했었죠. 요게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되는 편두입니다. 편두 있어요, 걔네들. 우리나라도 있죠. 요 우리나라. 수메르, 아프리카 지금도. 아틸라도 보니까 편두예요. 짱구 머리인 거 보니까. 요거 마야 문명. 요 편두를 했었기 때문에 꽃갈 모자를 썼습니다.
요렇게. 클레오파트라도 편두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바레유민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케레이족들 족보를 보면요, 얘네들이 924년에 원래 만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조복연맹이라고 합니다. 주부연맹. 조복연맹으로 얘네들이 연맹국가로, 동맹국가로, 연방체로 만주에 살고 있었는데 924년에 기타이츠, 거란족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924, 983, 1026, 1090 독립운동을 했는데 하다 하다 안 돼서 포기하고 몽골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필이면 924년이 만주의 발해가 거란 침략을 당해서 멸망했던 시기예요. 어? 연도가 1년 차이 나네? 아니야, 같을 수도 있어요. 924년 침략이니까. 또 얘네들이 얘기하는 983년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하필이면 986년이 후발해. 이런 애들이 또 항쟁했던 시기야. 연도가 거의 그때예요. 1026년 얘기인데 1030년 흥여국 멸망. 어? 요 비슷한 시기네. 그리고 이제 여기 1090년이라는 연도가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발해의 독립운동이 실패하면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거를 사라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발해에서 몽골로 이동을 했거든. 그래서 얘네 족보에는 이어서 연락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골로 갔다. 요렇게. 그래서 몽골에서 케레이족으로 살다가 징기스칸을, 그러니까 태무진이 어린 시절 또 도망쳐 다녔는데 태무진 관상을 딱 보니까 어? 얘 좀 괜찮은 애인데? 싶어가지고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징기스칸과 함께 커서 몽골 제국을 만드는데 케레이족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장인의 나라로서 큰 세력을 펼치다가 옹칸 죽고 나서 그 아들 때부터 징기스칸이랑 싸움이 붙잖아요. 그 싸움에 지는 바람에 케레이족들이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복을 하러 갈 때 그때 대거 떠납니다. 왜? 역적이 돼버렸거든 갑자기. 징기스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케레이족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면서 오늘날 카자흐스탄에 케레이족이 살게 되었다라는 게 족보의 기록이에요. 따라서 케레이족은 누구다? 발해 유민. 거의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 케레이족의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케레이는 까레이츠랑 친척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원래 만주에 살던 사람들이야 하고 이런 얘기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갔다는 얘기. 그래서 케레이라는 명칭은 한국의 결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족보 기록에서도 봐도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오늘날 러시아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까리에츠라 부르는데 까리에츠 이것도 결국 어원이 같을 거라고 보는 게 이게 고려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맞아요. 결해란 나라에서 고려라는 단어까지 파생이 됩니다. 되는데 케레이라는 부족을 중국에서는 걸리에라 부릅니다. 한자표에 걸리에요. 걸리에. 근데 한국인들을 뭐라 부르냐? 까리에츠. 치가 붙는 건 남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빼면 까리에까지가 어간입니다. 걸리에, 까리에. 고려인 남자는 까리에츠. 고려인 여자는 까레양까. 그럼 이 뒤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야, 여기서 또 케레이랑 고려인이 어원이 같네?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뭐 고려, 구린, 꾸이린, 계림 다 연결된 단어예요. 이게 나중에 케레이트, 카라이트, 카라, 가야 등등등 여러 단어로 파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결해랑 어원이 같은데 이게 케레이랑 긴밀한 어원 관계가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죠. 근데 여기도 유태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아까 대진국 해갖고 경교 있죠? 경교. 그 네스토리우스 교회. 그 유태인들이잖아요. 그 똑같은 그 비석 양식이었다고 했죠? 유대인 중에 카라이트 유태인이 있습니다. 진짜로 존재해요. 카라이트 주이시 유니버시티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얘네들이. 네. 아까 이제 케레이츠. 여기 살다가 여기 요 나라가 생기니까 일로 이동했다. 이게 카자흐스탄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에 이렇게 이동해서 살게 됐다.
그리고 더 가서 유럽을 정복하고 살았다. 이게 알튼오르다, 황금왕국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러시아가 몽골인들한테 350년에 통치를 당했다는 치욕스러운 역사, 이 역사. 그래서 유럽을 거의 지배하고 있던 애들이 케레이족들이에요. 물론 얘네들이 여기만 살았냐? 천만에 나중에 서유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마 합스부르크가랑 연결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서 막 저기 뭐 미국의 지금, 영국의 지금 왕조까지 막 흩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한민족은요, 고인돌이 두 개입니다. 북방신과 남반신. 이게 한반도랑 큐슈 두 군데에서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결국 민족이 섞였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민족 아니에요. 짬뽕인데, 짬뽕 플러스 뭐까지 연결되냐? 농경민족과 유목민족까지도 짬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식 고인들과 북방식 고인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게 언어에서도 나타나요. 농사랑 관련된 언어는 남부 쪽 바닷길로 들어온 드라비다어 계통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딱 봐도, 어? 닮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중앙아시아 단어로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왜? 유목과 관련된 단어는 이렇게 같아져요. 한국어가 농경 관련 단어와 그 다음 유목 관련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유목과 관련된 단어는 북방민족하고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아담, 소, 스르, 말, 아트, 말도 있어요. 말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돼지, 동우주, 돼지 돈자입니다, 이게. 뭐, 닭, 타우크, 양, 코이, 곰, 콘즉, 뭐, 등등등등. 유목민하고 관련된 동물 단어들은 다 북방민족하고 어원이 비슷하게 간다는 게 이 패턴에서 보이는 거예요. 즉, 고인돌 패턴을 보면은 대충 감이 온다는 거죠. 아, 우리가 섞였구나. 유목과 농경민족이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어 단어에서도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DNA상으로는 동남아시아계가 맞습니다. 이쪽에서 온 게. 그 얘기는 뭐다? 다수의 농경계 남방민족을 소수의 북방비화인족이 와서 정복 지배한 역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배계급은 북방에서. 왜? 싸움 잘하니까. 간단하죠? 이거 뭐 전세계 역사가 다 그랬어요. 중국 역사도 보면 전부 북방민족이었죠? 왕 지배계층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 그리고 천문대 위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구려, 몽골 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 모쿠리, 몽골 이름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몽골하고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이족이라고 얘기하죠. 아홉 개의 동이족. 이 아홉 개의 동이족인데 저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인데 한국어는요, 퉁구스 어족에 속합니다. 알타어 중에 퉁구스. 퉁구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 우리가 구이족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카자가로 공교롭게 숫자 9가 터그스입니다. 터그스, 퉁구스. 그리고 장남이란 단어가 퉁구슈예요. 왜 그러느냐? 유목민족은요, 막내 상속입니다. 아빠가 젊을 때 형들은 새끼 키우고 해서 이렇게 분가시켜줬기 때문에 먹고 살게 했는데, 막내는 아빠가 늙었을 때 낳기 때문에 독립시킬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내한테 그냥 아빠 재산을 줍니다. 대신에 내 노후를 담당해라, 이렇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막내 상속의 유목민의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큰 형들은 나중에 성장하면 자기가 태어난 데서 다 떠나야 됩니다. 막내가 고향에 남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쪽 끝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장남민족이 맞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 장남일수록 자기가 사는 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퉁구슈족이 맞죠. 그리고 퉁구스어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9라는 의미가 바로 퉁구스를 상징한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한나라, 그러니까 구이족들이 중원 땅에 살 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퉁구스족이잖아. 이 퉁구스족을 한자 쓰면 뭔지 아십니까? 동호족입니다. 예. 네.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오늘 시간 강의에서 안 할게요. 퉁구스는 한자 쓰면 동호족이에요. 호라는 발음이 구로 변하거든. 스는 민족 명칭이라서 스, 한국말로는 족,
중국 발음은 주, 스, 주, 족 같은 발음으로 갑니다. 한자 중국이만 쓴 거 아니라 그랬죠? 이 스가 족이에요. 퉁구족, 동호족, 그거 중국 발음, 일본 발음 이건 뭡니까? 토고족, 그 퉁구예요. 그 구이족이란, 퉁구스란 말 자체가 구이족이란 소리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당면 카자흐스탄을 짧게, 아니지, 한 시간 반 동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 내용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 뭐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역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